아, 이거 어떻게 돼? 아우, 양면 테이프 안 되죠? 아, 짜증나. 짜증. 지금 완성을 아예 못하고 있는데, 20분이 넘도록. 이거 배터리를 어떻게 해요? 잘해야죠. 에이. 탐구해보세요. 어떻게 돼? 이거. 옆에 친구한테 물어보거나. 배터리 어떻게 돼? 아! 난 다리 안 한다. 붙였습니다. 망한 거야? 내가 다리를 한 거야. 뭐야? 지금 1대1로 영상이 주어지고 풍족한 자료가 있음에도 학생들이 왜 못 만든 거야? 이유가 뭘까? 너무 탐구를 열심히 한 거 아니야? 빨래집게 어딨죠? 빨래집게 여기만 있어요. 새로운 레시피를 추구하니까요. 일단은 레시피에 충실해서 한 개 만들어보고 운행을 시키는 건 어떨까? 드디어 나이스. 좋은 시도예요. 에? 근데 건전지를 안 넣었구만. 넣었는데요? 넣었어요? 근데 왜? 아니, 떨어졌어. 와, 나간다. 보라! 그 다음에 요거, 아. 아, 떨어지지. 엄청 빨리 해보자. 아주 기발한 생각을 해주고 있어. 기발한 생각 말고 그냥 레시피에 충실하면 안 될까? 어? 절대 버디냐 절대 줘. 어? 레시피에 충실하면 안 될까? 레시피에 충실하면은 게임도 잘 이길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니에요. 저한테 버디냐고. 여기 학생이 갖고 있네. 한 개 더 가져올까요? 네. 절대 미카 인기입니다. 대박아. 그러면 한 개 더 가져올게요. 이거 하기 오케이. 어, 너도 그렇게 하냐? 나도 그렇게 하는데. 호르웨이. 망치. 그 여자 싹 다. 아이, 싹 다 다르네. 로키. I'm 로키. 시작하지 말고 이거. 나 로키임. 나 로키. 갑분싸. 안녕하세요, 갑분싸요. 만나서 반가워요. 절대 이쁘네. 나 에바야? 왜 에바야? 에바 참 귀엽지. 내 미성이 오늘따라 비교를 안 부리네? 아, 사람이 많이 있겠네. 아, 저런데 이쁘네. 나 뭐야 갑자기 왜 비장해? 다른 4학년하고 5학년 금방 찍고 볼게요. 네. 참고하고 있으세요. 아, 네가 그러면 우리 10 일단 만들어야지 경연을 할 텐데. 아, 얘가 저런 테이프를 안 줘요. 아, 그래요? 여기 둘둘 쓰고 둘둘 쓰세요. 그 다음에 저런 테이프를 줘볼래요? 여기 저런 테이프 줘보세요. 길게 쭉 해가지고 친구 거를 미리 뜯어놓으세요. 네. 이해했어요? 네. 길게 해가지고 여기다 뜯어놓고 여기다 붙여놓으세요. 다른 영재 학교 쌤이 운영하니까 찍고 올게요. 네. Thank you for watching. 라이브가 종료합니다. 어? 라이브 종료예요? 유튜브 라이브나 하죠. 아무도 안 보지만. 금방 찍고 올게요. 저희가 한 명이라도 늘려놓을게요. 커피 드십시오. 아, 네. 이게 오늘의 커피입니다. 현지라서. 예. 네. 오늘의 커피. 어디서 온 커피? 골드 레시피 레시피. 레시피 싫어하냐? 레시피 싫어하냐? 뭔데? 왜 이렇게 비장해 갑자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가라. 야. 가라. 아, 나 저렇게 해야지. 잘 가. 나 저렇게 해야지. 아, 나 앞으로 안 가. 믿을 거 빗기냐? 오, 죽을래? 아니. 어머나, 근데 그 앞으로 가는 게 목적 아니었어? 아니면 나랑 살래. 아, 진짜. 어이. 아니! 깜짝이야. 인간이야! 얘가 나 테이프 뺏어갔어. 어떻게 해야 할까? 뭐라고? 저 죽이세요. 저 죽이래, 너.
엥 아니야! 다리 찢기! 네! 짜자잔! 어? 뭐야? 얘들아? 짜자잔! 짠짠! 자, 이번 이제부터 응아니아의 공연이 시작된다. 원, 투, 쓰리, 포. 춤을 추는. 알았어. 민성아, 어? 나가 뛰셔. 나가 뛰셔! 차! 근데 카오리야 하나도 안 멋있어. 어머. 나만 봐. 오케이. 아 시끄러워. 유튜브 시청자님들이 시끄럽다잖아. 그죠? 야 동거 잘못만 나오는데 이거. 아 이거 안 나오는데 잠깐만 이거. 내가 열려라 에바다. 이건 좀 에바다. 아 배터리 밖에다 붙여야겠다. 아씨. 와 민성이 얼굴 멋있다. 그래? 야 나 계속 그러고 있어. 좋아 좋아 좋아. 에바 세바 참치. 어 난 그렇게 하지? 따라하지 말라고. 아니! 따라하지 말라고. 아씨 절대 안 나. 미니언! 똑같이 먹고 싶다. 그린카. 그린카 먹고 싶다. 그린카. 어? 왜 막대기 붙일라 해? 아무튼 손으로 되는데. 스키타노 로봇이야? 내 레시피야 따라하지 마. 우와 너무 멋있어. 아 진짜 왜 따라하냐? 왜? 왜 따라하냐고? 왜 따라하냐고? 경주하면 집에서 치야지. 김팡이 하는데 사춘기 아이들입니다. 저요? 얘 1학년이에요. 7살. 7살하냐? 제가 성장기가 빨라서. 여기 7살 있으면 안 돼요. 저리 가세요. 네. 달콩이. 너 7살이라네. 그리고 여기에도 있는 거. 맞아요. 뜯어지라고. 아, 진짜. 이게, 우와! 이게 우리 학교 뺑뺑이, 중학교 가는 거 뺑뺑이 알 수도 있다. 너네 어디로, 어디 배정 받아? 어디 가라? 잘 만들어졌어요? 네. 어디, 어디? 이제 완성됐어요? 거의 됐어요. 그래서 건강학생 가기 얘는 왜 이렇게 크게 혼자만 나갔어? 아이 뭐야? 어? 뭐한 거야? 뭐한 거야? 어? 뭐한 거야? 어디 어, 학대를 네. 자네만 지금 크게 나오게 했는데. 너 얼굴 엄청 크게 했어 내가. 이기잭터리하고 학대를 학대했구만. 어 선생 어, 앞으로 가요. 건강학생 있을 때 한 번은 테스팅 해봐야 돼. 했어요? 진짜 앞으로 가요. 모든 것을 어? 다 앞으로 가야 돼. 동건이 앞으로 가요? 동건이 스키 타려고. 확인해 볼까요? 오, 너무 멋지다. 이게 뭐를 만든 거예요? 네? 뭐를 만든 거예요? 그냥 배같이. 그냥 배같이 만들었어요. 그럼 우리가 원하는 미션 호버링 할 수 있을까? 얘가 계속 앞으로 가는데. 상관없죠. 어떻게 하는 거야, 이거? 잘. 아주 잘 최선을 다해 보여. 아, 꼬꾸라졌어, 손. 야, 널 취재하러. 근데, 여기 레슨페이에 충실하면 사람 같잖아. 얘는 지금 뭔가 사람 같지 않은데, 앞으로만 쭉 가는데, 괜찮아요? 이것도 아주 멋진 방법이다. 우와! 부서졌다. 빨리 찍어. 양면 테이프가 아니라 검정 테이프가 훌륭한 자료를 하는구나. 훌륭한 역할을 하는구나. 빨리 찍어, 부러졌고요. 무지개 테이프도 좋을 것 같아. 따로 안. 전원 테이프가 대박인데? 오, 만들었어? 이제 오 멋지다. 일단 다리를 안 다루는 게 중요하고 자네는 아 그, 더 진동 폭을 더 넓게 했네. 얘는 적게 했고. 오 호버링 어떻게 한 거야? 그냥 이거
어. 그 직계 위치를 바꿔. 얘는 그냥 하다 보니까 된 거예요. 어떻게 한 거야? 우와 대박이다. 직계 위치를 바꿔서 호버링도 되고 직진도 되고 어떻게 했는지 그냥 한 거예요? 아니면 생각하고 한 거예요? 그냥 했는데. 아 어떻게? 얘는 지금 엄청나게 잘 진동이 된다. 어. 그 다음에 직계도 날아가고 직계 위치를 그래. 어떻게 바꿨어? 아, 이거 안쪽에 하면 앞으로 가고 안쪽으로 하면 앞으로 가고 그 다음에 바깥쪽으로, 바깥쪽으로 하면 이걸 앞으로 가고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하고 오 그러면 저 정도 되네? 대박이다. 이거 위로 탐험도 되겠어. 대박이다. 일단 다리를 이렇게 직선으로 안 꽂고 넓게 하니까 더 안정적으로 되는구나. 그리고 굳이 네 개가 아니라 여러 개가 저것도 오버링 된다. 근데 좀 위험하다. 어 어쩌지? 자네가 해야 돼. 아래를 잡아 아래를. 아 그렇게 위험할 수가 있겠구나. 아 웃겨. 무서워. 어 위험하겠어. 구멍에 나고는 허벌이 가네. 어. 그러면 이렇게 해서 뭔 사과를 맞춰라 특정 지점을 맞춰라도 할 수 있겠네. 사과 톡톡 토픽하나. 동반학생은 자기가 원하는 목표를 특별하게 다 이루었네. 이제 큰 걸로도 만들어 볼 거예요. 아니면 계속 이걸로 할 거예요. 이걸로 할게요. 오케이. 그러면 이거를 여기 옆에 그 팔을 달아가지고 이렇게 팔을 이렇게 해도 되겠다. 아니면 어떻게 더 하면 좋겠어요? 팔을 달고 싶어요? 아니면 신기하다. 나를 수는 없나? 그것까지는. 아니면 물 위에 떠서 계속 지금 프로토타입 연구해요? 오늘 안으로 할 수 있을까? 나무가 잘 부서질 거야. 잘 부서지구나. 부서지지 네. 않는 방법이 필요하고. 자네는 잠자리로 만든 거예요? 날개를 펼쳐서. 오! 뭔가 있어 보였어. 1초간 뭔가 있어 보였어. 날아오면서. 우와! 옆에다 달았네? 프로플러. 이거 내 거 따라하냐? 이거 어떤 회사의 진동 로봇이에요? 원래 스킨 하는 거 같아요. 아, 멋지다. 근데 좀 안 예쁜데? 네, 맞아요. 왜 이렇게 안 예쁘고 멋지게 만들었어요? 안 예쁘고 멋지. 안 예쁘지만 멋진 진동 로봇. 모르겠어. 컨셉이 뭐예요? 컨셉이 재밌어요. 네, 아, 재미구나. 재미는 있다. 네. 잘했습니다. 네. 이제 데코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데코? 벌써 데코야? 네. 기능은 끝났어? 네, 기능 끝났어요. 데코는 어떤 걸로 하면 좋을까? 이거를 꼴란 것처럼. 아, 그러면 아니면 이런 식으로 철사를 해서 눈깔을 붙여도 되고 아니면 눈깔 스티커라든지 그런 것들이 첨가를 내면 좋겠다. 눈깔 없어요. 네. 샘 눈깔이라도 띄줄까? 아니, 괜찮아요. 눈깔을 그려. 좀 아니면 간지 날려면 뭘로 하면 좋을까? 진짜 눈깔이요. 진짜 눈깔을 빼? 저기. 여기 있다. 아하. 과학실. 해골 눈깔. 우와. 언제 완성될까? 너무 먼 길을 간 거 아니야? 와. 니자 있어 보이는데? 한번 이동해 볼까? 가볼까? 오. 팔의 역할이 뭔지 모르겠어, 근데. 그냥 장식이에요. 그냥 장식이에요. 이거 어떻게 만든, 꺾어가지고 만드는 거야? 네. 아하. 중심을 잡아준대요. 어허. 중심 안? 여기다 그럼 핀 같은 거 연결해가지고 풍선 펑 터뜨리게 해도 재밌겠다. 근데 이렇게 하면은 절대 안 쓰러지잖아. 네. 그걸 노린 거고 봐. 네. 왜냐면 이게 너무 쓰러지니까. 오, 멋져, 멋져. 와, 멋져. 멋진데 약간 계속 보수가 필요하다. 어쩔까? 야. 얘는 지금 치킨 사주라고 조르는 상황인 것 같아. 나 대신 조르는 닭. 나 대신 조르는 진동 로봇. 대신 졸라줍니다. 이제 미션을 할까요? 아니요. 다 만들었어요? 아니요. 그러면 덩건 학생은 이거 들고 집에 가도 좋고 네. 다음에 이거 오늘은 진동 로봇인데 다음에 혹시 또 영재하고 시간이 남으면 다른 걸 할 수 있도록 할게요. 네. 혹시 더 필요한 제품이 있으면 더 가져가서 집에서 만드세요. 네. 뭐가 더 필요해요? 없어요. 그래요. 그러면 그거 가져갑니다. 아. 집에서 갖고 놀다가 혹시 더 이게 더 필요해요 라고 그런 게 있으면 이야기 해주세요. 그러면 선생님이 반응해가지고 또 테스팅 할게요. 네. 오.
왜 그렇게 붙인 거야? 손. 손. 집게로 해도 되겠다. 전화가 오는 거. 나에게. 전화 왔네. 전화 받으세요. 마일리라. 그래도 한 번에 미션을 해봐야지 재밌는데, 게임을 해봐야 되는데. 일단 넘어지기는 힘들 것 같고. 아니? 여기는 지금 넘어지기가 힘들잖아. 그러면 호버링으로 할까? 아니면 달리기 하자. 끝에서부터 끝까지 누가 제일 빨리 달리는지. 직진성으로 해볼까? 그러면 괜찮겠는데? 여기 끝에서 3명 시작 해가지고 여기까지 오기로. 선생님, 어? 오늘 좀 늦게 갈까요? 어, 그래도 돼요. 근데 부모님한테 연락 안 해도 돼요? 아니, 전화 안 해야지. 어, 전화하고 지금 뭔가 재밌는 게 일이 벌어지고 있어서 좀 늦어도 되는지. 20분만. 여기 여쭤보면. 테러가 일어났어요. 어? 테러가 일어났다고 해. 아니, 그래도 한번 경연을 해봐야 되는데. 누가 1등을 할지, 미션에서. 아. 그러면 자기가 원하는 미션을 한 개씩 정해가지고 경연을 하도록 하자. 자기 로봇에 가장 잘 어울리는 미션을 자기가 정하는 거야. 네 판 해가지고 이긴 사람이 이기는 걸로. Of course. Of course. 이게 잘 틀린. 자네는 뭐 할 말 없어? 난 sure. I'm sure. 언제 이거 박사님 언제 이거 개발됩니까? 모르겠어요. 오늘 하루로 개발되나요? 미션 수행할 수 있습니까? 한 가지. 지구의 평화가 지금 위태로운데. 한 가지 지금 빼먹은 게 있어. 뭐 빼먹었는데? 박사님, 여기가 높아야 되는데. 어. 낮게 올려서. 아하. 아, 프로펠러가 아래 있어가지고. 계속 수행을 할 수 있. 근데 분명 레서피에서 프로펠러를 위에 한 이유가 있을 텐데. 그래야 무게 중심 맞지 않을까요? 근데 뭔가가 이 그. 이거를 만든 처음에 이 영상을 만드신 분의 의도가 있지 않을까? 인정! 어, 인정! 재미있으라고. 재미? 어. 와. 이제 될 거예요. 와, 뭔가 엄청 있어. 다른 친구 네 개 발을 할 때 자기는 다섯 개 발을 했구나. 얘 로봇 이름 오바리라고 하면 되겠다. 오바리. 근데 이거 오바 떴다. 떨어질 것 같아. 오바마. 오바마. 안 떨어지게 하려면 양면 테이프를 이빨에 돌리면 되지 않나? 이빨. 괴물. 예, 막혔다. 오늘 하루도 될까? 망했다. 근데 많이 망할수록 좋아요. 그래야지 생각을 하고 실패를 하면 다시 더 좋게 만들 수 있으니까. 맞아 얘들아 왜 그래? 그래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 포기는 성공의 할머니. 포기는 성공의 할머니? 대박이구만. 그러면 실패가 포기의 어머니인가? 딸이에요. 어, 그런 관계가 있구나. 와, 생각지도 못하는 그런 제품들 만들었다. 예, 자네는 오늘 전륜 테이프 의상을 입었는데. 오, 호버링. 얘는 호버링 1등이다. 절대 안 움직여. 얘 절대 노린 것 같은데? 어, 호버링 노린 것 같아. 강한 진동수를 함유하고 있어서 아주 조금씩 움직인다. 그리고 제자리에서 움직인다. 근데 자기 준비 안 해도 돼요? 괜찮아요? 오늘만 그렇네요? 어, 그래요. 근데 왜 안 가요? 네? 간다면? 아, 재밌어서. 재밌어서? 네. 근데 좀 재미없어 보였는데 뭐가 재밌지? 그냥 재밌어요. 잘 만들어지지도 않았잖아. 괜찮아요. 아, 레시피는 중요치 않아? 재미만 중요해? 네. 아하. 이렇게 질문을 요구하시죠? 그럼 평소에 어? 재미없었다는 거네? 아니, 어, 그게 중요하다. 보다는... 그러니까 있어 보이는 것이 중요한 게 보다는 실제로 하면서 재밌는 그 자체가 재밌다는 거네. 굳이 있어 보이는 건 중요치 않다. 실제 재밌으면 좋다. 근데 친구들이 봤을 때 얘가 재밌는 것 같아? 대박이 날 것 같아? 모르겠어요. 어. 학교에서 그러면 친구들 반에 모든 학생들이 오고 가지고 놀고 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재밌을까? 쉬는 시간에 복도에서 난리가 날까? 네. 어. 테스팅 하고 있어요? 아, 그거 딱 봐도 이게. 진동을 안 해. 왜 진동을 안 할까? 그러면 너무 붙어있어도 진동을 안 한다는 걸 알고 있고 오늘 저렴하게 보는 사람 궁금한데? 어, 멋지다. 이거를 이 로봇을 돋보이게 하는 영상이야. 어. 와, 이거 홍보는 대박이야. 거의 움직이지 않아. 잘했습니다. 이게 기타로 왜 만드는 거야? 어? 와, 얘 문제점은 아주 그 진동을 아주 잘하는데 그 뭐지? 얘가 떨어진다는 문제가 있어. 그러면 여기다 그거 했어요? 여기도 돌려? 아니 여러 번 돌려 여러 번. 여기다가 붙어요. 아하. 안 붙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기름을 발라요. 기름을 어떻게 바르면 좋을까? 냄새. 뭐 냄새야? 아 다시 해야겠다.
이제 우리 경연해도 되겠습니까?